안녕하세요. 건강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통은 모든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통의 원인은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압력의 차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관입니다. 혈관이 수축했다가 늘어나는, 이완되어지는 사이에 생기는 압력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뇌세포 자체 압력 차이가 생기는 것. 가장 대표적인 예로 종양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통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하게 대표적인 두통 두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긴장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두통이 바로 이 긴장성 두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긴장성 두통은 이제 머리가 이렇게 꽉 조여오는 듯한, 욱신하고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두통을 긴장성 두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한쪽으로만 나타나는 편두통, 이쪽 부위나 이쪽 부위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걸 편두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편두통은 더 원인을 알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두통이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두통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을 관리하는 방법은 뭐 각자 민간요법처럼 관리하는 방법들이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보기에도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 바로 약을 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통을 치료하는 약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드시는 거냐면 진통제, 그렇죠?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두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하는 약을 처방하는데요. 아스피린계의 약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아세트아미노펜계의 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두통을 치료한다라기보다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약을 드실 때에는 아무래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술을 드시고 나셔서 두통이 생긴 경우, 또 그때도 두통약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타이레놀인데요. 음주 후에 타이레놀을 드시게 되면 간 독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주로 인한 두통이 생겼을 때는 타이레놀과 같은 약은 드시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들 활용하실 수 있는 건 바로 아로마 요법입니다. 이 아로마 요법이라는 건 향기 요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향기 요법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로즈마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아로마 오일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바로 우리 코 전방을 통해서 뇌 신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죠. 그러나 이 아로마 요법의 가장 큰 단점은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긴장했던 몸을 이완시켜줄 수 있는 마사지 요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 첫 번째, 눈하고 뇌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안구 마사지, 눈을 편안하게, 또 이제 손을 따뜻하게 비벼가지고 귀를 놓은 다음에 눈을 마사지해주고 눌러주고 좀 주위를 마사지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목이라고 하죠. 이 목 부분을 마사지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뒷목 마사지하는 것들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사지를 통해서 긴장을 이완시키면 압력이 떨어져서 두통이 이완되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명상요법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같이 기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뭐 불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108번 뭐 이렇게 절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것도 두통을 잊어버리거나 두통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뭐 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법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본적으로 두통을 치료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치료를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통은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치료 또한 사실은 어렵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두통이라고 해서 누구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두통이 아까 말씀드렸던
뇌세포의 이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두통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오래 가거나 의외로 두통을 약만 먹고 버티다가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 뭐 크게 발전이 된 상태였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통이 좀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두통이 생길 때 구토가 같이 동반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뭐 위장병이나 속이 울렁거려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두통에 의해서 뇌에 영향이 미쳐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물론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가볍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마사지 요법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